극복.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더위 극복입니다. 더위는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더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오랫동안 받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호르몬의 재료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위가 심한 여름철에는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식품을 먹어야 돼요. 아~ 근데 더위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우면 확실히 빨리 지치고 금방 피로해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은 기온이 올라가면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혈관이 확장돼야 되고요. 혈관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피가 또 몰려야 됩니다. 피가 몰리기 위해서는 심장은 박동을 많이 해야 되고 호흡이 가파라지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뇌관은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피로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두 분은 늘 그 연구실에서 책과 함께 하시면 뭐 더위 탈 겨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 박사님 저런 건 다 밤에 노시잖아요. 거짓말하시네. 아, 그 비밀을. 한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밤에 권 박사님하고 같이 노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한여름에 더위 극복법들이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더러운 방법이긴 한데요. 일부러 좀 안 씻는 편인데요. 정말 극에 달해서 내 몸이 정말 찝찝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샤워를 쫙 하면 그만큼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만큼의 더위를 잇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만 잠깐만 그래요. 저희들이 좀 이해를 좀 해보면 네. 그러니까 더럽지만 끝까지 참는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다가 사람들도 뭐라 그러고 자기도 역겨우면 그때 씻는다. 김인석 씨는? 아 저는 말이죠 이렇게 예쁜 분들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그 짧은 미니스커트 시원하게 옷 입은 여자분들 보면 정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싸움 나 같아 이렇게. 어 지금 빨리 이영아 씨. 저 좀 보세요. 아우 시원하다. 아우 완전 시원하다. 야 완전 시원한데 이쪽은. 네. 최고의 더위 극복 밥상은 과연 무엇일지. 첫 번째 힌트. 바로 영양탕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짠. 이 식품 100g에는요 비타민 B2가 밥 5공기 그리고 우리 여름에 많이 먹는 상추 35장에 해당되는 양만큼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특히 또 어린이들에게는 성장 촉진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름이 돼서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몸이 처질 때는 이 식품에 풍부한 비타민 B2를 충분히 섭취하면 굉장히 활력이 솟게 되죠. 과연 이 식품을 맞춰보세요. 비타민 B2. 네. 밥 다섯 공기? 어, 상추. 너무 많은 느낌이 드네. 비타민 B2의 양만. 예. 네. 자, 강력한 힌트. 네. 오로지 이 힌트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하시는 권 박사님.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서 정리하고 있는지 네. 한번 열어주세요. 자. 오! 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잠깐만요. 오, 이거 리모컨인가요? 저희 비타민이 돈을 좀 썼나요? 어떻게 된 거죠? 끈도 없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오! 이야!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야, 이거 내가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먼저, 분류는 구름나무과, 자생지는 깊은 산의 숲속입니다. 높이는 60cm 정도고요. 이것은 오장의 양기를 돋궈주는 약이라 중국 최고의 약서인 신농본초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오장, 즉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의 양기를 돋궈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요, 정신도 가볍게 해주고 우리 오장육부로 들어오는 그 나쁜 원인, 질병의 균들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위 극복 최고의 밥상입니다. 드름나무과 그리고 자생지가 깊은 산의 숲속
1차 예상정답.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노반장님부터 확인합니다. 류. 등금머리 넘어갑니다. 버섯류. 알겠어. 우리 예민아 씨가 오미자. 끝까지 오미자. 그리고 드디어 최고 고가의 음식 산삼이 나왔습니다. 산삼 좋네요. 이건 정말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러면 저희가 꼭 이겨야죠. 그 이성진 씨 역시 버섯 종류. 예. 그리고 김인석 씨가 녹차. 그리고 이영아 씨가 칡. 칡차. 산에서 난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자주 먹잖아요. 냉면에도 많이 먹고 여름에. 그리고 차 종류도 칡차가 있거든요. 칡차가 아닐까. 칡이 뭔지도 알아. 그럼 칡냉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거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영아 씨 칡을 실제로 본 적은 있다. 예, 예. 뿌리. 어떻게 생겼어? 그냥 나무 막 나무처럼 생겼던데 그냥. 그냥 그걸 본 적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칡이 알게 나네. 아니 뭐 굉장히 야무지게 설명을 하는데 왜 무시하는 거래 진짜. 같은 게 칡이기 때문에 흔치가 않아서 영아 씨가 잘 모르는 약간 얘기는... 삼각관계? 빙글빙글 구정!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정을 많이 만들어서요. 꽝 4개, 힌트 4개. 그러니까 2분의 1, 50%의 확률을 걸고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단 돌릴 기회는 한 번뿐. 오늘 네. 또 빙글걸. 네. 빙글걸이라고 앞에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영아 씨가 한번 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영아 씨가. 기왕에 여기에서 이렇게 별 세 개짜리 아주 좋은 힌트거든요. 이런 힌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구절판에 길을 불어 넣어 주시죠. 오케이. 네. 빙글, 빙글, 우라차차, 예스! 음절이 있는데요. 요 각각 안에 글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글자들을 보고 뭔가 연상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비. 여기에는 3. 산삼이네. 4. 오드리게. 채소. 민. 민이 공개되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나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래켜 주세요. 강대표 씨. 자, 민. 엄마야. 수삼. 오, 수삼. 네, 제가요, 그 힌트를 또 좀 확실하게 드릴게요. 여기서 가운데 있게 조금 이제 잘 뜻을 모르실 것 같은데, 요 채라는 것은 요것을 재는, 요것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를 셀 때, 몇 채 세는데, 참고로 요거 한 채는 약 750g 정도. 교수님. 야, 이거는. 지금부터 그러면 오자로만 됐어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자로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다섯 자로 좀 해주십시오. 삼계탕과도? 삼계탕에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닭하고 달려?